네, 안녕하세요. 식물탐험대 생탐입니다. 오늘 드디어 모기태 스킨크 임신을 했는지 확인하려고 동물병원에 가는 날인데요. 일단은 메이팅하는 장면을 목격하긴 했어요. 수컷이 계속 암컷한테 달려들고 물고 깨물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는데 이제는 안 그러거든요.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메이팅을 이렇게 하고 나면 암컷이 임신을 하면 더 이상 페로몬을 발사하지 않기 때문에 수컷이 좀 컴다운 되는 부분이 있어요. 지금은 많이 컴다운이 돼가지고 수컷이 아, 메이팅을 했고, 그 다음에 지금 컴다운된 지 한달 정도 지났거든요. 한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일단은 초음파나 뭐 엑스레이 상에서 임신을 실제로 했으면 보이기 때문에 일단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초음파 검사, 그 다음에 되면 엑스레이를 촬영해 볼 거예요.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파충류다 보니까 일반 동물병원에 가면 못 봐주, 진료를 못 해주시거든요. 그래서 전화를 어제 엄청 많이 했어요. 전화 계속 하다가, 근처에는 없네? 한 6, 7군데 전화를 했었거든요. 6, 7군데 전화했는데, 근처에는 봐주실 수 없다고 해가지고, 요것도 유튜브로 한번 찍어보면 되겠다 하고서 카메라 꺼내놓고 전화를 했는데, 영상 찍자마자 한 번에 됐어요. 그래가지고 영상에서 좀 실패하는 거, 그 다음에 좀 힘들게 이게 동물병원을 찾았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한 번에 돼가지고 일단 영상을 뭐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고요. 일단은 우리 몽키테일 암컷 친구 데리고 동물병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. 고고. 자, 우리 몽키테일 보여요? 몽키테일 와가지고 좀 찍어주세요. 우리 몽키테일 암컷 친구고, 암컷 친구가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말랐었어요. 말랐는데 이게 지금 살이 찐 건지, 일단은 배 부분에 보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. 지금 한번 보시겠어요? 그쵸? 배가 뚱뚱하죠? 배 부분이. 배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뚱뚱해요. 뭐가 차 있는 것처럼. 자, 그리고 여기 뒤에도 보면 굉장히 저기 돼 있는데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여러분, 근데 진짜 이게 제가 오버하는 게 아니라 몽키테일 한번 설명드렸잖아요. 발톱이 나무 타고 다니는 애들이라서 이렇게 한번 꺾어졌는데 더 꺾어져 있어요. 이렇게 후크 모양으로. 그래가지고 살짝만 스쳐도 지금 여기 보이세요? 살 나간 거? 바로 나갔어요, 살. 여기 살짝 짚었는데 여기도 구멍 뚫리고 지금 엄청 아파요. 여기 막 긁힌 거 보이시죠? 일단은 데리고 병원으로 이동하게 보겠습니다. 고고. 1.2cm 깊이를 포커스를 주는 거예요. 그럴 수밖에 없네. 피부가 건조하다. 아직은 뭐 보이진 않네. 엠브리오 조금 더 포커스를 위로.
아직은 네 아직은 아직은 잘 모르는 거 네, 확인이 안 되는 상황. 아 아이고 일단은 면으로 물을 적셔가지고 한번 네 한번 닦아줘. 기다려야 돼. 그러면 한 두세 달 뒤에 찍었을 때도 아무런 게 안 잡혔다 그러면 임신이 아닌 건데. 그렇죠.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이고. 자 우리 몽키테일 스킨클 아 병원 갔다 왔는데 병원 영상 보셨죠? 일단은 얘네들 임신 기간이 6개월에서 8개월이라서 아직은 안 보인다고 해요. 그래서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확하게 초음파 검사상에서는 안 보인다고 해서 오늘은 일단은 초음파만 찍고 왔고요. 6개월에서 8개월이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두 달에서 세 달 뒤에 다시 한번 보는 게 좋겠다 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오늘 찍은 초음파는 저장을 해놨고요. 정확히 지금 4월 말이잖아. 그치? 4월 30일 정도 됐죠? 4월 30일 그러니까 두 달 뒤 한 7월 달쯤에 같이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또 재검사를 받아보도록 할게요. 아이고 오늘 고생했네. 일단은 제발 임신이길. 자 일단 오늘 우리 몽키테일 스킨클 아직까지는 임신이 아닌 걸로 판명이 됐고 두 달 뒤에 다시 한번 병원에서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안녕.